얼굴이 잘 보이시나요? 그러면 완성된 캐릭터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천에 사는 버블하늘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의 어플 소개와 컴퓨터와 관련된 유용한 꿀팁을 알려드리는 부천에 사는 버블하늘입니다. 제 얼굴이 잘 나오나요?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늘면서 온라인 수업 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얼굴 노출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내 얼굴을 대신해서 나만의 캐릭터로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유용한 스마트폰의 기능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기능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AR 이모지 기능인데요. 카메라로 찍은 얼굴을 인식해서 나와 닮은 아바타를 생성해주는 기능입니다. AR 이모지 기능은 삼성 갤럭시 폰 S9부터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아이폰이나 LG 스마트폰은 제가 사용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유사한 기능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유익하고 따라하기 쉬운 내용이니 이번 영상을 꼭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에서 카메라를 켭니다. 카메라에서 오른쪽 하단에 더보기를 누르세요. 그러면 오른쪽 상단에 AR 존이 보이실 텐데요. 클릭을 하고 들어갑니다. AR 이모지 카메라가 보이시죠? 클릭을 해주세요. 카메라 버튼 중에 플러스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동그란 원이 보이는데 원 안에 얼굴을 넣고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이 촬영되면 이제부터 내 얼굴을 캐릭터로 변환시킬 수 있는데 하단에 아이콘이 보이는데 아이콘은 성인 남자, 여자, 어린이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는 성인 남자니까 성인 남자를 선택하고 다음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러한 나만의 캐릭터가 완성이 되는데요. 다음을 누르시면 내 이모지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데요. 다양한 이모지 변환 방법은 제가 이전 영상에 올려놓았으니 필요하신 분은 이전 영상을 참고하세요. 완료가 되면 카메라 화면으로 돌아가는데요. 여기서 하단에 아까 만든 캐릭터를 누릅니다. 촬영 버튼을 한번 누르면 사진 촬영이 되고 동영상 촬영 시 버튼을 길게 눌러 촬영하시면 나의 캐릭터를 내 얼굴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얼굴이 잘 보이시나요? 그러면 완성된 캐릭터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천에 사는 버블하늘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이 영상과 같이 재미있고 유용한 영상이 많이 있으니 이전 영상도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영상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구독은 무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나왔나?